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스가랴서 마지막인데요. 스가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 첫 번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오늘 14장에도 12장부터 계속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4장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날은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요, 천하의 왕이신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의 이름만 간구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꿈꾸던 일이죠, 여러분.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만 외친다고, 구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 삶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삶,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의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재물을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빼앗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셔서 성읍이 함락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욕을 당하는 일들, 끔찍한 일, 그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도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계획하셨을까요? 알곡만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시험만 주시지는 않아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같은 시험을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주시기 위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재앙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의 날,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야 합니다. 알곡으로 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살은 썩고 그들의 눈덩이는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썩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알곡으로 남은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5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알곡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죠? 불같은 시험에서도 남은 알곡을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지 알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알곡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했는데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의 이름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곡으로 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족속은 온 세상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보게 될 것인데 그동안 감추셨던 주님의 왕되심을 그날에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인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비가 내린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이에요. 그날에는 왕이신 주님의 주권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참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님을 열방이 다 믿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안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만 교회에 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의 소유권을 교회에만 주면 돼요. 숨을 쉬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숨을 쉬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요, 산소는 그러면 좀 너무하다 싶으면 오늘 말씀처럼 물의 소유권만 교회에 주면 됩니다. 여러분, 물 마시려면 어디 와야 돼요? 생수이신 주님 앞에만 나와야지만 물 먹을 수 있어요. 좀 버틸 수는 있죠, 물 안 먹어도. 근데요, 오래는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자들도 물 마시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 방법,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자들이 맛볼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요.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은 주님을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모입니다. 오늘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다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다시 그날을 회상하기 위해서 초막을 짚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이름을 구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왕대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늘 우리도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대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문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소망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오는지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이 이렇게 한결같이 말했어요.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언제든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됩니다. 그 길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고 그 왕이신 주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가 스가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 동화 작가가 쓴 책인데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중에서 엄마에게 일이라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중에 나는 지금 또 엄마 생각이 나서 불러봐. 지금까지 살면서 한시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언제나 엄마를 마음속에 넣어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엄마를 꺼내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져. 특히 엄마가 우리를 두고 어딘가를 다녀올 때면 가슴이 더 뜨거워져. 엄마가 없으면 온통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서도 엄마를 불러. 그때 난 알게 되었어. 엄마가 되는 것은 쉽지만 그 엄마의 아이가 언제나 엄마를 떠올릴 때 늘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엄마를 하루에 1000번 생각해도 지겹지 않아. 언제나 나를 웃게 해줘. 난 엄마가 정말 좋아. 표현하기 힘든 만큼. 언제까지나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의 생각을 존중하며 엄마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 우리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허락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왕대심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마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엄마를 향한 이 아이의 마음, 여러분들 글을 읽으시고 어떠셨어요? 야, 그 엄마는 참 행복하겠다. 그 엄마는 참 좋은 엄마다. 생각을 해도 지겹지 않고 또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그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관계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엄마를 향한 이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 왕이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왕 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 섬기고 오직 왕이신 주의 이름만 구하고 오직 왕이신 주님만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한 말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오직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의 날에 거룩한 자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왕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질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끊고 하나님 모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알곡으로 남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왕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저주 같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되심이 모든 민족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열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왕되심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 모든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영광이, 하나님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 드러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곳곳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열방마다 드러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 분명하게 그들을 통하여서 큰 열방에 전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큰 열방마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